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 젊어서부터 모택동 주석 어록을 날마다 외우셨던 기억이 있죠? 지금도 외우십니까? 지금은 안 하죠? 자, 그때는 이 모택동 모주석 어록을 몇십 년 후에 안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평생 할것 같았죠? 평생 암송하고 그것을 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모택동 예, 그랬죠? 예. 그렇죠. 그렇게 유명하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모택동 주석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평생 간직해야 되는 귀한 말씀으로 수십 년 전에는 알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그 말에 위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말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보는 이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따라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 나타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예. 이사야서 43장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우리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게 보인대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생각과 계획이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것을 구속하여 주시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이에요.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 성경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죠.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 있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귀한 자녀를 왜 책망하실까요? 왜 교훈을 하실까요? 그냥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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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되는데 왜 책망하기도 하고 왜 교훈하기도 하고 왜 바르게 하려고 채찍도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손자를 주셨어요. 제가 그 손자가 7개월 됐는데 너무 이뻐서 제가 좀 이렇게 감정이 메말른 사람인데
좋은 걸 잘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인데 손자 사진만 보면 입이 이렇게 걸려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늘 그냥 길을 가면서도 이게 카톡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러는데 이 손자가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울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며느리 전화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이가 한 시간 반을 운대요. 왜 우는지 모르겠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이쁜데 너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제가 경험을 잃은 거구나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걔 좀 크면 좀 많이 맞겠다. 그 성질이 좀 있는 거잖아요.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조금 배고프다고 조금 덥다고 한 시간 반을 우는지 와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자, 얘 고집을 다스리려면 좀 매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뻐도 이 아이가 지 마음대로 어리광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자라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필요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이쁘지만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암송대회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우리 머리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자, 오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시고요. 너무 대단하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귀한 말씀인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틀림이 없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고민이 있더라고요. 참 인생이 구말린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루 일을 못하고 하루 돈을 못 벌고 오야지한테 잘리고 또 사장한테 눈치 보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러 예배를 중시했더니 회사에서 돈 못 벌고 잘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준비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주일에 근무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과연 이렇게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딴 사람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딴 사람 너무나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돈도 못 벌고 교회만 앉아있어서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참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돈을 벌지? 다른 사람이 뭐 그냥 하나 해서 잘 된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하는 거에 쫓아갑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예, 한의사가 돈을 되게 잘 벌었어요. 그랬더니 그 해는 전국에서 그 한의학을 예, 한의원을 한의사를 키워내는 그런 대학교가 너무 경쟁이 치열했어요. 모두가 한의사가 되려고 머리 박 터지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한의학을 공부하기에 적합한가? 재능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내가 한의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딴 사람 한의사에서 돈 많이 버니까 너도 나도 한의사 되려고 막 쫓아가더라고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앉아가지고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거 해서 돈 많이 벌었다 하면
마음이 막 동요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거 해야 될 텐데. 그 주일날 하루 딴 사람 가서 일단 갑절로 벌면은, 야, 주일날 안, 여기 앉아 있어서 내가 세상에 뒤처지는 게 아닌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뚜렷한 가치관이 없이 사람의 말에 솔깃솔깃솔깃 해가면서 살아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늘 허둥허둥되며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늘 불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동포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다단계. 세상 거기 가서 돈 많이 벌었다 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거기 평생 번 돈 다 투자하는 거예요. 요즘 또 새로운 다단계가 그렇게 개발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가짜 돈을 이렇게 놔두고 이 돈을 지금 사면 천 원인데 이건 당신이 요거 갖고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이거는 만 원에도 못 사. 오만 원에도 못 사. 그러니까 이거 사라고. 그 말을 믿고 그 쇳덩어리를 사요. 가짜 돈이죠. 그 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외국에서 성행하기도 하는데요. 참 우리가 중국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 돈이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중국 돈은 누가 발행한 것입니까? 중국 정부에서 발행했잖아요. 중국 정부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행하는 그 종이를 우리가 중국 돈이라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한국 돈을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한국 돈을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이나 번 것으로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거 돈이라고 가짜 돈이라고 이것이 나중에 100배가 된다 1000배가 된다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사서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준 사람 잠적해버리면은 이거는 쇳덩어리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 존재가 누군지 회사를 차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인지 정부에서 이 사람을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단지 이 쇳덩어리 사서 이게 나중에 값이 만배 천배 된다는 그 말에 솔깃해서 그 평생 번 돈으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솔깃해서 쫓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의 말에 권세도 세상이 지나고 그 사람이 죽으면 권세가 떨어지지만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딴 사람이 돈 많이 번다는 것에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형털목수가 돈 많이 버니까 막 그 이제 힘을 힘있게 그냥 형털목수를 하려는데 좀 힘이 있어야 되지 그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이 저거 해서 돈 많이 버니까 나도 저걸 할 거야 하고 막 끝까지 고집을 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힘이 없지만 섬세하고 아주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은 마무리 인테리어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일을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굵직굵직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시면 되고 꼼꼼하고 섬세한 일을 잘하시는 분은 그런 꼼꼼하고 섬세함이 필요한 것에 자기가 직업을 가지면 된다고요. 딴 사람 돈 많이 버는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일을 개발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쉽게 일할 수 있고 몸 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딴 사람은 어떤 돈을 버는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재수가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것을 발휘할 현장이 있어야 되고, 그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재수가 많아도, 너무 재수가 많아도, 그 재수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쓰지를 않아요. 자, 그걸 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으시고 17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만 또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니고 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여 살아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술 먹자고 하는 술 친구들 좀 거절해도 어때요? 괜찮죠? 고민하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가 필요한데 술 먹고 친구들 거절하면 내 친구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친구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술 친구 다 끊어도 지금 사업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전도서 2장에서는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직장과 가정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 안에 다 있고 그것을 선하게 이끌어갈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5번 하신 분 간증 들으셨죠? 고등학교 나왔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맨발 벗고 나와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국회의원을 내세우기 전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를 먼저 내세우면서 전국 방방각지를 다니면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먼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5선 의원 5번, 4년이 임기잖아요. 5번 하면 몇 년이에요? 평생을 국회의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5선이랑은 5번 하신 거예요. 4년 곱하기 5 하면 20년이잖아요. 평생을 국회의원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분이 어디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먼저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니까 그것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이렇게 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는 자리에 평생을 사신 것을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이 놀았어요. 이 아이는 엄마 잠자는 게 아깝지? 뭐 한다고 잠자는 게 아까운가 하면 논다고. 잠을 못 자요. 논다고. 그 정도로 노는 거 좋아하고 밤 11시, 12시까지 잠실 야구 경기장에 가서 밤 야구 경기 보고 집에 12시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말 학교 가고 이 정도로 활력 있게 노는 아이라서 시험 칠 때가 되면 한국 사람도 굉장히 공부시키잖아요. 근데 시험 칠 때가 되면 그 아파트에 놀이터 아무도 없는데 얘 혼자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공을 땅바닥에 두들기면서 혼자 놀아요. 시험 칠 때. 시험을 칠 때도 그렇게 놀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억지로 공부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놀게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했죠.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에 공부할 수 있는 마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학교를 가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하루는 엄마 왜 저 이제 공부할래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서 어느 정도로 그러면서 그래요. 엄마 얼마나 할까요? 나보고 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총명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으니까 너 그럼 전교 1등 한번 해볼래?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엄마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나보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아이 책가방 뚜껑도 안 열어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시대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먼저 날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어라.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제 내 말에 신뢰를 했나 봐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꼭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요. 두 장 읽으라면 싫대요. 딱 한 장만 읽고 자기 전에는 머리는 이불에 박고 엉덩이는 천장을 향하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치켜들고 앉아 꼭 기도를 해요. 눈물로 기도를 해요. 전교 1등 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러면서 시험치기 전에는 꼭 성경책을 내놓고 성경을 읽어요. 그럼 친구들이 놀려요. 성경이 시험에 나오니? 근데 얘는 꼭 성경을 읽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안정이 되고 집중이 돼서 아는 문제 잘 쓸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을 봤는데 전교 4등을 하더니 그 다음엔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하니? 그때 나 성경 많이 읽어. 성경이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그 아이 마음에 놀고 싶다는 마음을 안 줘요. 오직 공부하고 싶고 오직 전교 1등 하고 싶고 오직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이제 마음을 줘가지고 이 아이가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아이가 전교 1등이 되니까 온 그 학교 학생들은 이 아이 따라서 우리 아들 따라서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평생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 그 습관이 배워가지고 얘는 정말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 3년을 날마다 한 장씩 읽으면 일독해요. 일독을 하더라고요. 조그만 아이가. 그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3년을. 그러더니 그것이 습관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 어른이 되어 결혼했잖아요. 아기까지 낳는 아빠가 됐는데도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훈련이 되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회인이 되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허투루 살지 않는 충실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